몇가까지 예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읽히기 위해 하기 위하려면 네 가지의 멋이 있어야 그문장이 멋이 있어야 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이번 연구를 하면서 새 말의 멋새말 예를 들면 문장이란 틀때 놓고 외장치는 허텅지거리가 아니다. 할 경우에 어 그면 저좀 무슨 어디 이거 평양에 와서 강이 드는 건가+ 건가 하실 분이 계시죠. 순토박이 말 국어입니다. 어휘력, 가, 아, 역에들때 놓고 일정한 상대 없이 외장치는 넓게 떠벌리는 허텅치거리가 아니다. 허텅, 쓸데없는 헌일이 아니다. 문장이란 들때 놓고 외장치는 허텅치가 아니다. 이거 알 국어 교수 열명 중에 하나둘 있을까 말까? 이거 국어입니다 국어 아, 여러분 얼마나 국어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가를 느끼는 찬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이 토박이 말 얼마나 구수한 우리 말이지 구름 따리 건널 때마다 참그 낭만적인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크, 우리 할머니들이 그 어? 치마 저거리 바람에 나부끼는 그 여운 가지마 가지마 하, 하, 그 붙잡고 싶은 그 여운이 그 치맛자락 바람결에 스며 있지 않겠어요. 참 우리나라 음. 문장이란 들때고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그 문장에 화들짝 말려들게 하는 수작 아, 어휘력 에이, 이거. 여러분 어휘력 빈곤을 느끼면은 가다가 푸시 말을 안 들어줍니다. 어휘력을 늘려더라 문장이라고 하는 운동장에는 멋진 경기가 벌어지자. 돈몇푼 가지고서 쇼핑하기는 틀렸어요. 두둑히 가져왔습니다. 아, 어, 흐다 아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문물 같이 갔다 가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벌써 외고 계신 분이 계시군요. 자, 세 말. 예. 걸. 그 다음, 빗대기. 비유입니다, 비유. 예? 그녀는 나의 허리를 감쌌다. 나는 아무 감각이 없었다. 하는 것보다 나의 허를 감싼 그녀의 손, 그것은 쇠뭉치의 감각이었다. <laughs> 와, 비유. 우와. 노란 은행잎이 그만 장옷을 입고 흐느끼고 있다. 그것보다 는 노란 그 은행잎을 보고 하늘이, 때려놓은, 예? 하늘이 떨어뜨린 감탄사가 여기 서 있다. 하, 얼마나 그 다음 에두르기요것은 속담 격언 같은 거 말이죠. 이걸 예? 넣어서 문장이 화들짝 생기를 띕니다. 예. 어, 자네는 왜 그렇게 아, 소견이 좁아 하는 것보다 자네 어떻게 우물 바닥에서만 하늘을 쳐다봐? 예. 자네 개구리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려 하지 마라. 황수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에두르기 예. 살짝 에들러서 이거, 예, 풍유적인 거, 예, 풍유적인 거. 그 다음, 쪽크리기, 예, 이거, 응측입니다, 응측. 음측. 쪽크리는 거, 이 멋, 이네 가지 이이 있음으로써 문장은 더욱 읽히는 문장에 접근한다. 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 둘째 시간은 실제적인 문장에, 그러면 실제 문장을 어떻게 한 번, 예, 보아라. 약간 그 문장 구성을 제가 헛잡은 건 같긴 합니다만 맨 처음 한번 보십시오. 문장은 맨첫 단락과 끝 단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래도 모르는 놈같으니라고 어릴 때 자기가 생각나게 된. 자, 이 문장을 보고서 보고서. 대단히 기술적입니다. 인용하는 말로 첫 틀머리를 삼았거든요. 유래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어릴 때 자기가 생겨나게 된 근본을 모른다는 것이 이 욕으로 쓰였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유래란 말도 생소했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왜 심한 역이 되는지 이해했다. 더 알기 쉽고 훨씬 자극적인 역들도 많을 텐데 말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 부모 제 조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고개 숙일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천지 만물의 유래를 모르는 것 또한 내세울 만한 일은 못 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수 있게 됐다. 얼른 봐서 이 문장은 설명적으로 일방 통행을 삼고 있다는 걸 아습니다 제일 처음 좀, 좀 유인하는 표현이 없어요. 문장을 문장인 속으로 말려들게끔 한 유인이 없습니다. 유인은 유래도 모르는 놈같으니라고 어릴 때 자기가 생각하게 된근물머른다든때 여러섯이었던 기억이 난다. 너무 평탄하거든요. 너 들판을 오래 거닐면 실증 납니다. 때로는 언덕배기에 오르게 하고 때로는 에, 유원지에 거닐게 하도록 하죠. 이 타픽 센텐스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만는 내가 을만나지는못 된다는 사실도 조금 너무 평탄해서 일반적인 문장이 흠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되었다 이거 그것 같은 거 그때 가급적이면 여러 한 지시어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우주 만물의 말하자면 천지의 부모 되는 조물주를 우리는 하느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때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한껏 기세를 올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신은 죽었거나 세상 밖으로 내몰려 있었다. 사람들은 신을 벗어나 혹은 신 없이 홀로 사는 것이 인간답고 고상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믿었다. 그에 비해 신의 기댄 삶이란 비성적이며 심지어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포기한 나약한 것이라고 비키만 했다. 이 다픽 센텐스의 위치를 따지기 전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문장을 익히히려고 하는 작전술이 미흡했다 약간 어딘가 읽으면 읽으면서 벌써 이 정도 나와서 너무 평탄하면 팽개칩니다. 요즘 독자들. 예. 각자금 유인하도록 유인하도록 제일 첫 단락에서는 주인에서 문장으로 끌어들이고, 요 단락 쪽에서는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깊이 끌려들이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평탄하다. 그리고 여기 조금 거기 써두었습니다만은 너무 조금. 예, 이, 이 이거 단락은 요거 요거 기승 보석열로 제가 임시 잡았었습니다마는 요게 처음으로서는 약시 조금 안 좋은 데가 있다 그리고 요. 에드로에드런 곳 그것은 또 때로 티에 덕없는 오만을 부르기도 했는데 그 이면엔 삶이 이스라엘을 내서 외면하는 안간님 같은 것이 작용하였음을 감출 수 없었다. 벌써 일방들 일방적으로 그 설명 중심을 그것은 때로는 오만을 부르기도 했는데 그는 삶이 현실을 외면하는 하나의 도피였다. 약간 수사를 섞어서. 어양법을 쓰든지, 열거법을 쓰든지, 대조법을 쓰든지, 기교를 약간 부리면서 실증 없이 읽힐 심리작전, 그래서 문장심리학이라고 심리학, 합니다만, 그것이 아쉽다. 그리고 지시어가 너무 많다. 그, 그것, 그들, 그. 한, 한단락에 같은 말세 번은 삼감이 좋다. 한단락에 같은 말세번 이상 반복하는 건삼감이 좋다. 그리고 여기 라달락에 보면 은 여기도 또 조금 한번 짚고 안 넘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참됨에 대한 깨달음에서 유래로부터 심어진 뜻을 실현하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 이 이거 필요 없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둬야 할 바와 실제 삶이 일치하는 것이 완성된 삶으로서 진정 자유롭고 정하다. 너무 멀리 너무 멀리 숨바꼭질 길을 안내하고 있다. 참된 삶의 깨달음으로써 딱딱 끊는 심표 이래가 끼친 덕을 남에게 베풀고 또한 인간의 도리와 생활을 일원화하는 것이 완성된 삶을 사는 길이 아닐까. 자,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특집입니다. 드러낸 표. 예. 그렇게 해서 문장을 시각화하는 것. 오히려 유래를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이 고상함을 등진 삶이며 은혜를 저버린 삶이다. 예. 그럴진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한 가지는 근본을 알고 근본을 붙잡는 일이다. 너무 지엽적으로 설명 중심에 이거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압니다마는 요걸 조금 평탄을 넘어서 때로는 압축 긴장 헤이 긴장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이 용비어천가스에서 했는데 요란부든 제가 책을 쓰는데 가장 애먹는 것은 예문입니다 이 강의 하면서 도 가장 제가 애먹는 것은 어떻게면 하 실증 한 자고 낮잠 안 주무시고 시도록해서 주위를 끌어모아서 두 시간 채우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1런예문 설득력 있는 인형을 참가라 꿰라 이겁니다. 설득력 있는 인형, 분리기프 나무 용비어 천가보다도 시한수 시조 한수 공척이 시한 수. 고흥척이 시한 수. 남글 심어두어 뿌리부터 갖고는 뜻은 천지만엽이 이 뿌리로조차 인다 함을 미며 만신근본은 아니다고 어찌할꼬 이것과 이것을 한번 대조해보십시오. 예. 같은 시 운율이면서도 예. 역시 그 테마의 강약이 다르다 하는 거그 다음은 맨 끝에 끝달락. 이거야말로 이 문장의 살생부입니다 에. 끝이 좋으면 전체가 산다 에. 끝이 좋으면 전체가 산다 가장 어려운 끝단락입니다 끝단락 여러분 명화 있죠 명화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에. 그 미첼 여사의 바람을 건게살았다 같은 거 로마의 휴일 같은 거 말이죠 거참 그, 참그 예, 해밍웨이에 누굴 위하여 요청을 울리나, 그, 예, 그, 명화의 라스트 씬. 큰으 세머리에 박혀있는 그 기술을 도입하라. 명화의 라스트 씬. 아, 영원히. 그래서 그, 마지막 탈락만 돌려, 돌라, 돌라내서 스크립할 수 있는. 한번 보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은 곧그 나무를 죽이는 것과 같다. 역사와 문명의 뿌리를 망각하는 것은 현재의 삶과 정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것과 같다. 것과 같다. 벌써 독자는 팽개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뿌리를 뿌리 뿌리 뿌리가 몇번 나왔습니까. 언어의 낭비를 삼가라 상징하지는 않는가. 그럼으로써 그럼으로써 그러라. 우리의 자신을 부자하고자 이거 세 가지 방법으로 고쳐봤습니다 첫째 원한수정. 원한수정. 그다음 수미쌍관법으로 고친 것. 수미쌍관 먼 앞에 도입 달락하고 이거. 예. 그다음 새 착상 새 착상은 뭐별치는 않습니다만. 역사는 말못 하는 성서이고 전통은 내비에 간직한 생명의 시작이다. 대구법. 파할리즘으로서딱 운율. 문장 하면은 리듬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자연이 끌려옵니다. 예, 리듬. 이거 대구법은 리듬입니다. 성서 이거이다. 민족마다 성서를 간직하고 있고 개인마다 내리받은 생명의 싹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 안 탄다고 했으며 나 자신이 우리 민족의 뿌리를 깊이 내려두자. 그리고 나의 뿌리를 존중하듯 남의 뿌리도 존중하는 아량과 교양을 함께하자 너무 교훈 냄새가 나서 또 육십 년밖에안되겠습니다만는 네, 조금 그 문장이 끝에 끝은 그 문장이 살짝보다 그다음. 여러분 중에서 아무런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문장을 공부하는 사람 혹은 문장을 써본 사람 중에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에, 말씀해주시면 제가 아는 것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차례 없이 아무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선생님 강의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예, 먼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선생님께서 방금 문장에 네 가지 뭔뭐 해가지고 새말 빗대기 애두르기 쪼그리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은 우리 순 한국어를 쓴다는 것을

우리말을 써도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말을 써야만 할때 굳이 또 한자말을 줄여가지고 쓰는 경우가 더 쉬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느 것을 더 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말은 지금 한자어가 아주 40%입니다. 정확히 이야기 43%입니다. 만은 한자어의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고 우리말은 차차 없어지고 멀리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가가 이야기한 아이덴티티가 나온 우리 정체성을 찾아라 우리 민족이 아이덴티티를 찾아라 뭘로 찾습니까예 네. 우리 언어로 찾을 수밖에 없어. 네. 언어로. 그 우리 한글 이거 세계 시장 상품화니 상품화를 내다보겠지 않습니까 한글 그래서 저희 생각은 배달 글을 새로운. 문장 창조를 함으로써 세계에 퍼뜨리는 것은 역시 우리 한글의 배달 글이 <laughs> 하나의. 보람이지 않을까. 그냥 그러니까 모두 다 한자를 쓰고 있죠. 네, 모두 다한이 네, 뭐 모든 게 이, 가도 한자가 지배를 해 놔서 우리 국어는 이거 그, 그대로 발전시켰으면 대단히 참 훌륭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한자의 침식으로 해서 언어가 망가졌는데 이것을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갑자기 난다니까 네, 아주 가까운 거, 쉬운 거, 일물 이릇을 아닙니까? 꼭그 장소에는 그 말이 아니면 안 될. 거. 글을 쓰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어후의 선택입니다. 어떤 때는 한 사흘 밤을 알아요. 꼭이 여기에 꼭 맞는 것이 뭐지? 할 골몰 난가 할거든요. 예, 참 이럴 경우에 허름증이. 음? 이런 말을 찾, 찾으려고 쳐도 무척 허룩순이. 무엇을 엉성하게 철저하게 취하지 못하는 건등건등주의 이거 허룩순이라고 하니다요 예. 실업자를 뭘라고 하냐. 반력꾼이라고 해요. 예, 실업자 어정. 예. 또 이것은 어정뱅이라 어정 어정뱅 예? 어정어정 하면서 형식만 좋아하고 내용에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느 것으로 실업.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어렵지? 어정배인. 참, 망설이기, 이만지면 아닙니다. 에? 구어학자랍시고 문장학자랍시고, 표현을 엉성 하겠다는 두들겨 맞기 십중팔구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래서 이런 말을 노트에서 가끔가다 딱 들어맞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다. 이 프로베리 일물 일어서, 이것이 있는 한 대단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몰 일어서. 어저, 어저. 자, 그러니까, 가급적, 어떻게 쉬운 문장, 이거, 깎아야 돼요. 에이, 이거 몇프로그러면몇 프로 봐야 되냐. 이거 적어도 40%, 이거 60%, 이렇게 야 쉬운 문장이 됩니다. 에이, 이걸 또, 앞으로는 또3 0 낮추고, 에이, 지금은 이거 70%죠. 요즘 뭐, 어휘가 뭐, 나날이 외래어 투성입니다, 이거. 아, 왜래요? 이거 뭐, 예? 이거 저 외국어 모르는 사람, 이거 그큰 신문 한장 제대로 못 들겠어. 우리 국어 문장, 가급적인 국어로 고쳐라. 영어, 이게 독립신문 정신 말이죠. 우리, 우리 주체 문화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예. 그래서 이름도, 이름도 보십시오. 다 한자 아닙니까? 예, 한글로 고쳐서 우리는 60% 선으로 우선, 예, 한번 해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주체성을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밖에 말 우리 토박이말에 대해서 저만 해도 크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듣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요. 음,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그 외국말을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능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고 한자어도 그렇다라고 저도 책을 봐서는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연습을 하려면 그런 경험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휘력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 그런 어휘력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지, 음, 저희가 그런 책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알고 싶습니다. 또또한 번요, 열심히 아, 어, 뭐, 무슨 토박이 말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 예. 예. 이 토박이 말을 어떻게 하면 그 요즘 토박이 말 사전도 있고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휘 그 파일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토박이 말 가나다 순으로 해서 새로운 말을 저도 어떻게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일제 일제 쪽지로 해서 제 책상 앞에는 그 쪽지로 해서 쭉 지금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휘의 빈곤을. 탈피하려고 예, 쪽지로 바득 붙여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과일을 내서 가나다순으로 하든지, 자꾸 그래서 요것을 예문을 들고 예, 해서 한 서너 번이면 금방 예,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그저 한 칠백 정도, 육백 음, 내지 칠백, 손 다이크 영어 사진 육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백 내지 칠백, 이요 정도만 하면은 능이또 거기서 새끼를 쳐서, 예, 그 어휘. 왜 이걸 강조하느냐? 새로운 노비는 새로운 정부를 인퇴합니다. 새로운 정부를 자극하고. 예, 대단히 좋은 건, 저, 좋은 신질문인데, 이런 건, 어휘력. 음, 근데 하려면은 역시 국어 사전, 한자 사전, 토박이 말 사전, 예, 이런 것은 늘 제, 제, 에, 책상에 놓고서 반복 반복하면서, 예, 하면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그 밖에, 예, 습니다 명강의를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기가 됐고요. 그런데 늘 걱정, 제 스스로 고민해왔던 것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아, 굉장히 바쁜 시대에 실용적인 글,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쪽으로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글들을 보면은 우리 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어떨, 얼마만큼 그 사고를 풍만하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 방식이 있을 텐데 글을 쓰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설문도 있을 거고 뭐 시력문도 있을 거고 논설문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시적인 표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운변적인 설득문 쪽으로 이런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상 저는 철학 철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 사상들을 그 깊이 있는 사상들을 표현을 내,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방법론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좀 들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논설물 같은 것도 어 굉장히 일반 대중들이 읽기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대중들이 쉽게 표현하면서 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할수 있느냐는 좋은 그 방법론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어려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언어로 못 표현할 말은 어, 내용은 없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내용이라도 언어를 가지고서 못 표현한 것은 없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철학이다. 네. 참, 그, 철학이 참, 참, 어렵고 뭐 한데 이것을 철학하고 언어, 이, 이게 언어 철학인데, 그,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의 어휘 같은 거 말이죠. 이 생각의 어휘, 이것은 어휘 낱말이죠낱말에 따라서 낱말이 바로 생각,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난말. 생각과 난말은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은 쉬운 것이, 쉬운 언어를 그 사상을, 그 사상을 쉬운 표현으로 고쳐라. 그 사상을, 그 사상을 어렵게 하지 않고 쉬운 사상으로 고쳐라. 그 쉬운 사상으로 고친다는 것은 언어, 두뇌를 정리를 하고, 생각을 주뇌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말을 고르고 그래서 아웃풋을 하라. 음. 이런 논리가. 에, 순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일은 없다. 에, 이거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운 생각을 어떻게 쉽게 표현하냐여기는이 중간에. 어휘 선택 편의 선택. 예, 여기에 거르게 거르게 여학이 여기에서 새롭게 쉽게 조직을 하고 쉽게 어휘를 뽑고 쉽게 구문을 짜고 쉽게 단락을 짤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오늘 목사님 뭐 여러 청년적인 말씀을 이제 뭐쭉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글쓰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나은 쪽으로 뭐 발전되기를.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 뜨겁고 아주 여운이 긴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콜로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